제 옆에 아주 훈남 변호사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로이어드의 손수혁 변호사님이십니다. 인사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로이어드 손수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손 변호사께서 변호사 중에 아주 드물게 야심찬 사업을 하십니다. 그 사업을 좀 홍보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은 한문철 TV의 정규 방송인과 동시에 제가 우리 로이어드의 손수혁 변호사를 대놓고 홍보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제가 로이어드로 쳐봤습니다. 로이어드 뉴스에도 감, 그냥 대충 그렇게 될 거야. 감에 의존하지 않는 디지털 법률시장을 개척할 것. 리걸테크, 스타트업, 로이어드, 모 대학교와 MOU 체결, 로이어드 컴퍼니, 팔레 빅데이터, 산업협력 본격화. 예, 이겁니다. 바로 팔레 빅데이터. 대한민국에 있는 판결들을 쫙 뽑아서 그걸 데이터화 시키는 겁니다. 로이어드, 여기 들어가 보죠. 이렇게 돼 있어요. 로이어드. 네. 로이어드에서 3만 건의 형사사건을 학습한 로이어드 AI다. 이게 뭐 어떤 얘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본인 사건을 이제 나는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입력을 이제 하게 됩니다. 하게 되시면 이제 전국에서 이제 그것과 가장 유사했던 과거 사례, 주요 법원들에서 했던 주요 사례를 이제 공개를 하고요. 또 형사 재판에서 징역 몇년 또는 벌금 얼마 이걸 좀 예측해 주는 그런 이제 인공지능 엔진을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3만여 건이면 이제 궁금증이 생겨요. 첫째, 1심 항소심까지. 네, 1심 항소심 전부 전부 다. 커버가 되고요. 네. 아, 옛날 거 30년 전거 20년 전거 지금 아무 도움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몇 년치 이게? 이 사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그 음주운전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9년 것부터 지금 최근 3년치. 저희가 보고 있고요. 네네. 사기죄 같은 경우에도 한 2018년 이후부터. 그리고 강제추행은 아무래도 발생 빈도가 좀 적기 때문에 기존 5개년치, 2015년 것부터, 16년 것부터 저희가 모아서 지금 학습을 해놨습니다. 판례를 어디서 입수했어요? 이제 이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요. 그 지방 법원별로 접속을 해서 특정 검색어를 입력을 하면 판결문들이 이렇게 다 뜹니다. 형사도. 문제는 이제 한건한건볼 때마다 1,000원씩 결제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사건이 어떻게 됐을까? 이게 궁금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내가 들어가 보는데 한 건당 1,000원, 1,000원, 1,000원 어떻게 보면 밤새 보면 막 100권을 봐야 돼. 그럼 얼마? 10만 원치 봐야 되나? 뭐그 이제 돈 문제보다도 읽는 양이 이제 너무 많아지니까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이게 내가 제일 비슷한 건지는 사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제그이 나랑 가까운 판례를 쫙 미리 찾아주는 거네. 네, 맞습니다. 그 이제 검색을 이제 해보시면 아마 제일 비슷한 알코올 농도 사례, 그다음에 이제 뭐 사고가 있었으면 사고가 있던 사례, 이런 순으로 이제 그 인공지능 쪽에서 검색을 해서 이제 순서대로 제시를 해드립니다. 내 사건 분석하기 누르면 돼요? 네. 들어가 보죠. 자, 그러면 우리 사기 말고 음주를 해봅시다. 음주. 네. 자, 음주운전 요 선택해서 시작하기.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없음 초범을 합시다. 네. 초범 최근 처벌이 없지 이거 넘어가면 되는 거죠? 그럼 네. 여기 해당 사항 없음. 음주운전이 무면허가 많아. 왜냐면 면허 취소해서 또 하니까 그죠? 그렇죠. 이제 반복 횟수가 자, 그다음에 높아가지고. 다음 넘어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여기에서 변호인 비선임 모름 뭐 단위 보통 한뭐한뭐 집에까지 가면 한 5km 해야 되겠죠? 네, 5000 알코올 농도 소주 한 병만 있으면 한0.11 정도로 맛이 되겠지? 예. 0.08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니야. 뭐 몸무게 따라 좀 다르긴 하는데. 요새 저 수치가 떨어졌어. 지금 17도짜리 마시면은 한병 마시면 0.1이야, 0.1. 네. 0.11. 도수까지 정확히. 네. 0.11.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죠. 차종. 차량이냐?
차량 그러지 말고 오토바이. 이건 뭐 차량? 네. 오토바이는 차량이에요. 근데 이건 네네. 자동차냐 오토바이냐 그거죠. 굳이 판결문에 이렇게 다들 구분을 해놨길래 저희도 이제 혹시 차량. 다른 의미가 있을까 해서. 다음. 사건 발생일. 어제. 달력이 있네. 어젯밤. 야간. 오케이 됐어. 그리고 다음. 사고 안 됐다. 가다가 이제 걸렸다. 네. 아니다. 다음. 집행유예 기간 아니다. 예. 변호사님의 관심 없다. 결과 보기. 1,000만 원? 저희 벌금 이제 600만 원으로 지금 이번 600만 원이 나왔네요. 네. 그 0.11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에버리지가 이제 평균 1,000만 원, 평균이 이제 1,000만 원 정도가 나온다. 이게요. 0.03에서 0.08%까지는 500만 원 이하고, 네네. 그리고 0.08에서 0.2%까지가 500에서 1,000만 원이고, 네네. 그다음에 그 0.2% 이상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잖아요. 네네. 아 그러니까 0.08의 최하한이 500만 원이니까 0.11이면 한 600만 원 정도 되겠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한 거네요. 네네. 근데 이제 뭐 맞는 말씀이지만 또 한 추가를 잠깐 드리면. 이제 저희가 또 법 앞으로 이제 법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보다는 이제 이 알코올 농도는 이렇게 처벌됐다. 그걸 이제 반복해서 이제 믹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갈아 넣다 보면 아 얘는 이제 법은 그 단계는 고려를 하지 않고 다만 이 정도 알코올 지수면 이 정도 처벌이 나온다. 뭐 이렇게 계산을 하는. 나처럼 이렇게 이게 얼마 이거 중에 어느 정도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 여태까지 쫙 해보니까 네, 이렇게 네. 600만 원 나왔어. 그러면 판결도 보여주나요? 네 밑에 판결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네. 여기 유사 판례. 그러면 이 별 세 개하고 별 두 개 이건 뭐예요? 이제 이게 점수도가 다 매겨져 있는데요. 네. 별 세 개일수록 이제 유사도가 높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좀 들어볼까? 자, 음주운전. 이거 400만 원이네. 네. 400만 원이고 2020년도에 0.166%인데 이건 봐줬다, 판사가. 아니, 생각을 해 봐. 저 원래 0.166%면 저거는 벌금 한 800만 원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왜 봐줬을까? 정보 없는 점. 예, 초범이 아마 큰 영향을 미친 것 같네요. 어린 애들을 부양해야 되는 점, 대출이 많아서 힘든 점, 경제적 곤란을 받으니까 계속 깎아준다. 그렇네. 그러니까 깎아준 거네. 상당히 많이 봐주셨네요. 많이 봐줬네. 이건 많이 봐줬어. 이거 엄청 봐준 거야. 네, 여러 가지를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서울중앙지방부 또 하나는 700만 원. 그래. 저게 원래 한 600에서 700 정도가 적당해 보이거든요. 네, 내가 볼 때는 700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700. 네. 그래서 야, 요거는 10m 운전했네. 이거 대리 시켰다가 대리운전 부르니까 대리운전이 어디 계세요? 아, 내가 나갈게. 지금 내가 굴러 나갈게. 그래서 차 끌고 나오다 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네. 대리 전후로 좀 그런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됐을까? 이유. 상당히 높은 점.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고는 나지 않은 점, 이동주차, 차 자꾸 옮기려고 짧은 거에서 한 점. 야, 그 10m 운전하고서도 10m, 아이고, 이게 자꾸 움직여, 이게. 10m 운전하고서도 벌금 700만 원입니다. 이야. 그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왕왕 있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리운전 만나러 가는 길, 아니면 끝나고 주차는 내가 하겠다. 주차를 꼭 본인이 하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리기사한테 시켜서 자기 아파트까지 들어가는 걸 좀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저 아파트 안은 그 이제 저 음주운전 처벌 안 했잖아요. 옛날에. 네네네. 근데 지금은 아파트 안이든 백사장이든 주차장이든 어디든지 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됐죠. 그래서 10m 운전하고도 700만 원이라고. 야, 오늘 이 좋네. 잘했네, 이거.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던데. 이건 뭐야? 아, 이제 그 저 밑에 보시면 이제 그 어디 있어? 요. 예, 이제 최악의 판례? 비슷한 경우 때 이제 가장 강한 처벌은 또 이제 예, 제시합니다.
인천 대전지방법원 징역 1년 2월 3년간 집행유예. 야 이게 죽이는 거야. 사회봉사 360시간 죽어. 저거요. 저거 안 지키면 저 집행이 취소돼요. 40시간 중범인정 강의, 알코올 치료 강의. 와, 몇 시간? 440시간? 저 하루에 4시간씩 할 수 있는, 있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100열을? 미치는 거야, 좀 미치는 거야. 아마 주말엔 또 안 되니까. 네. 아, 저 주말엔 또 안 되는구나. 네. 야. 근데 4.7km를 0.142%로 술에 취한 상태 운전했다. 이거 정과 있을 거야, 아마. 한번 보실까요? 정과 있을 거야. 네. 아, 아까 정과 없다고 내가 표시했는데? 네, 그래서 저희는 아마 정과 없이 어떻게 저렇게 많이 나왔나? 저렇게 나올 수가 네. 있나? 높은 수준이다.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고 횡설수술한다. 고도의 주치상태에 있다. 그럼에도 음주운전했다. 신호대기 중이던 선행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 발생시켰다. 아하. 그리고 아이 뺑소니네. 뺑소니까지 있네. 앞에 차를 들이받고 그리고 확인하더니 그 다음에 후진해서 중앙선 진입해서 도망갔다. 아 재질이 불량하다. 다만 깊이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거 내가 볼 때는 합의됐어. 나중에 합의돼갖고 진단서 제출 안 한 거야. 진단서 제출했으면 여기다 특가법 위반으로 나왔겠지. 그렇죠. 이제 그죠? 여기는 특가가 예. 없어가지고 아마 일반 교통사고로 그냥 취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서는 차를 들이받았는데 뭐 이 저건 이제 사고 난 다음에 아 싹싹 빌고 합의가 돼서 그래서 진단서 없이 저 합의금 많이 줬을 것 같은데 아마 네. 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대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네.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낸 사고에 대해서 자기가 낸 음주운전의 사례에 대해서 처벌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제가 무작위로 한번 해봤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그래도 평균적인 법조인 변호사 중에서는 평균적인 변호사의 기준은 되겠죠. 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법조인이 아닌 분들 중에서는 아하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현실적으로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본인이 직접 찾기는 힘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 그렇게 하면 찾으면은 진짜 서울중앙지방법원 하더라도 수천 건이 뜰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또 광주지방법원에도 거기도 또 뭐 한 그 뭐 그 서울보다는 직지만 그래도 그 저 한 서울이 수백 건 있습니다. 네, 거기도 뭐 한 200건 정도 뜨겠죠, 그죠? 네, 네. 예, 이걸 전국에 있는 법원권을 다 모아놔. 그 전국에 조그만 법원은 못할 거고 이제 좀 주요 법원들 거 다 모아놨을 것 같은데. 네, 뭐 광역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지방법원 기준으로요. 광역시 중에서도 또 의정부가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수도권에 저 사건 많은 법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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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기준으로. 그렇지. 네, 지방법원 기준. 네, 네, 지방법원. 지방법원 기준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제가 우리 손수혁 변호사님 마치 리틀 한문철을 보는 것 같아서 좀 기대되는 마음 그리고 또 저게 언제 이 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까 좀 저게 빨리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열매가 안 맺히면 꽃이 펴서 꽃은 폈는데 열매가 안 맺히면 그건 또 화가 나는 거예요. 네. 내가 그렇잖아 지금. 남들 다 꽃 폈대. 근데 열매가 안 맺혀. 열매 그럴... 너무 큰 열매. 아니야. 그걸 각오해야 돼요. 네, 네. 아 나는 열매를 못 맺힐 수 있다. 그리고 나는 그러니까 지금처럼 고생할 것을 각오해야 돼요. 언제까지 내가 빨리 난 언제까지 이만큼 커 있어야 된다. 그럼 나중에 지쳐요. 아, 네, 네. 그래서 좀 멀리 봐야 돼. 앞으로 3년 내, 5년 내 내가 다 실패했어. 10년은 봐야 돼. 10년을 한물 봐야 돼. 이제 얼마 됐어 시작한 지? 로이어드 저희 회사가 이제 만들어진 건 이제 한 8개월 정도 됐고요. 로이어드 서비스 자체는 이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아장아장 하더니 어느새 자라 내 모습을 네. 닮아버렸네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 애가 8개월 되면 뭔가를 붙잡고 씁니다. 의자 같은 거를.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걷기 시작합니다. 걷다가 넘어지기도 하고요. 네, 그러다 뭐 좀 어디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나 또 좀 더 크면은 이제 또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